현재 특수동물관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극여우의 특성, 왈라비의 특성, 코아티의 특성이 다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블랙스롯 같은 경우도 다른 파충류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고 이제 이해해서 동물들을 앞으로 다른 동물을 대하더라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동물들을 다룰 수 있도록 각각의 특성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배운 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동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0종에서 80마리 정도가 있고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수입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고 들어온 동물들이고요. 원래는 동물들을 이제 야생에 있던 동물들을 포획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키우고 증식하던 동물들을 데려오는 거다 보니까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번식이 진행되는 미국이나 뭐 핀란드, 캐나다 이런 쪽에서 보통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북극여우고요. 이제 식탐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안에 유리를 만져보면은 굉장히 차가워요, 유리가. 그렇게 안에는 좀 시원하게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밥은 개 사료랑 이제 습식 사료를 섞어서 먹고 있고요. 굉장히 밥은 잘 먹고 배변 상태도 좋은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왈라비라고 하는 미니 캥거루의 일종인데요. 이제 캥거루처럼 주머니도 있고 점프도 뛰고 하지만 작게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에서도 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밥은 뭐 당근, 건초, 그리고 사료 등등을 먹고 이제 여기는 코아티인데 코아티는 이렇게 나무를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나무도 타면서 코아티 사육장에만 이렇게 나무가 많은 이유가 코아티가 나무 위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자기가 위기를 느껴도 나무 위로 올라가고 밥을 먹을 때도 나무 위에서 먹고 하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넣어줬고요. 얘네들이 또 땅도 얘네 지금 땅은 약간 모래가 많이 들어간 얘네가 팔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땅을 파고 나무를 타고 노는 코아티 습성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사육장이에요. 여기 있는 동물은 블랙스롯 모니터라는 이제 왕도마뱀 종류인데요. 흉폭하게 생겨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인데 오히려 남학생들은 공룡 같다고 많이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이 친구는 육식을 하기 때문에 고기나 이제 곤충류를 많이 먹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걸 좋아해서 이렇게 열등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설가타 육지거북이라는 대형 육지거북이의 일종인데 청경채를 하루에 한두 박스 정도 먹을 정도로 대단한 식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배설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필요로 한 종입니다. 추후에는 이제 50마리에서 200마리 이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특수동물관은 학생 한 명당 두 종에서 세 종 정도를 담당하여 돌아가면서 힘든 부분은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은 제가 지도하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고 밥을 줘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보고 그리고 같은 동물이라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제 동물들을 관리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학생들도 그만큼 성취도가 올라가서 현재 매우 열심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에 따라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계열 특수동물관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